여러분들 포르자 호라이즌 4에는 호라이즌 슈퍼 세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항목이 많이 있는데 챌린지 브라우저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여기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맵인 것 같아요. 여기서 검색 제목은 GTA 한번 쳐볼게요. GTA 스턴트 파크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 뭐지? 벌써부터 뭔가 불안한데요. 출발 스타트. 목적지까지 레이스하세요. 제가 또 천국의 계단을 타고서 하늘까지 올라가 볼게요. 어허 점프 1인칭 볼게요. 아 1인칭 오케이. 오케이 왜이래 왜이래 설마 마사카. 아 여기 한번 걸렸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이스 샷. 어우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에는 점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마 설마 아니 이게 아니잖아.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나이스 잘 내려왔습니다. 여기 와서 아니 이걸 어떻게 다시 뭔가 좀 암레이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아 나 정말 다시 되갚기. 와 호라이즌에서 암이 걸릴 줄이야. 속도 내서 나이스 샷 성공. 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다시 성공 움직이지 마세요. 나이스 샷 들어왔고요. 출력이 너무 세 인간적으로. 살살 키보드 마이크로 컨트롤 살살 가주면 되겠습니다. 살살 가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잘하고 있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페라리. 여기 뭔가 살짝 고비가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넘어왔죠? 그렇죠 잘 들어왔어요. 여기에도 살짝 고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무리 없이 잘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뭐 다른 거 없죠? 그렇다면 점프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시면은 자 이제 미션 클리어. 호라이즌 슈퍼세븐 이게 뭐지? 여기 보시면 카드가 몇 개 있어요. 1, 2, 3, 4, 5, 6, 7, 7개까지 있고 얘를 완료하면은 디아블로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발! 안녕하세요 저랑 비슷하시군요. 출발! 모슬러 여기서 바로 왼쪽 목적지까지 레이스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미션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왼쪽 오른쪽 여기서 미션 클리어. 그렇지! 챌린지 완료. 챌린지 카드에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확인. 뭐야 나한테 차 아직 안 준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이 이거를 7개를 다 해야 차를 줄 것 같아요. 두 번째 라운드 스타트. 5 4 3 2 성공. 그냥 뭐 쏘쏘. 이번에는 세 번째 FX 스타트. 5 4 3 2 1 제발. 아 성공. 나이스 샷. 여기서 속도 조절 잘하고 오른쪽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바로 직진 코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점프 그렇지 나이스 샷. 여러분들 GTA5 감성을 포르자 호라이즌 4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점프 그렇지 날았어. 와 보시면은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과연 어디까지 갈지. 여기서 착지 그렇지. 오 마이 갓 드디어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설명 들을 필요 없어. 준비하시고 스타트! 목적지까지 레이스하세요. 아니 체크포인트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벌써 끝? 미션 클리어? 이렇게 쉽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뭘 받았는지 볼까요? 디아블로 GTR 잠금 해제됨 대략 한 100만 달러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공짜로 100만 달러를 번 거죠? 이거 7개를 완료하시면은 옆에 보상이 바뀌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챌린지 카드 팩이는 뭐지? 페이스 다운. 아 그러면 임무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챌린지 카드 만들기 이거는 제가 직접 맵을 만드는 거겠죠? 기술 점수? 뭐 시즌 날씨 만들 수 있고 스타트! 이게 뭐지? 기획서 빌더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볼게요. 탭키 확인. 이게 뭐야? 와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직접 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공룡을 이렇게 제 맘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잘 봤습니다. 맵은 다음에 만들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슈퍼 큰 보상 레벨원 스타트! 준비하시고 오케이. 출발! 목표 거리보다 멀리 점프하세요. 알겠습니다. 쌩쌩 여기서 이제부터 점프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여기 아니죠? 다시 할게요. 아니 다시 안되는데? 안돼 아 나 챌린지 실패. 다시 할게요. 한번 실패했고 두번 더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이쪽이에요. 출발 나이스 샷 성공. 과연 나이스 샷. 챌린지 완료. 지금 그냥 바지 하나 얻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도전을 계속하라고요? 저는 바지 필요 없어요. 왼쪽 한번 골라볼게요. 스타트. 아 뭐야 초기화 됐어? 아니 다음 보상 2000달러? 아니 장난합니까? 다시 해봅시다. 스타트 2000달러를 걸고 준비하시고 출발.
목표 거리보다 멀리 점프하세요. 알겠습니다. 나이스 샷 성공! 과연? 일단 계속 날아갑니다. 과연? 이건 뭐 성공이에요. 100%. 그렇지. 미션 클리어. 스틱, 트위스트. 이번에는 트위스트 골라볼게요. 스타트. 그냥 다 끝내봅시다. 2라운드 스타트. 나이스 샷 성공! 왼쪽, 오른쪽, 오른쪽을 골라야 돼요. 겨우 이거라고? 미션 클리어. 꽃무늬 사과 주세요. 미션 클리어. 완료 성공. 아 완료 성공. 호라이즌 백스테이지 패스? 여러분들 이게 있으면은 제가 원하는 모든 자동차를 거의 다 얻을 수 있어요. 1000만원짜리건 2000만원짜리건 이거 걸고 다시 하겠습니다. 뒤로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307km까지 307km 제발! 제발! 아, 나 실패. 4km 부족해요, 4km. 출발! 제발! 아,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왠지? 307km! 제발! 아, 목숨 한 개 남았거든요? 일단 나올게요. 아, 잠깐만요. 챌린지 카드 폐기가 있죠? 이 챌린지 카드를 폐기하고 새 카드를 얻으시겠습니까? 예스! 다른 미션이 나왔어요. 페라리 점프! 자 먼저 M키 이쪽으로 쭉 가서 왼쪽으로 알겠습니다. 스타트. 목표 거리보다 멀리 점프하세요. 알겠습니다. 어 뭔가 망한 것 같은데? 여기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제발 챌린지 실패. 게임 오버. 더 이상 남은 목숨이 없습니다.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를 7개 다 깨면은 백스페이지 패스라는 걸 주거든요. 여기 자동차 들어가시고 호라이즌 백스페이지 여기서 원하시는 차량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제일 비싼 차를 사는 게 낫겠죠? 경매장에 보시면은 가격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